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뉴스 경제원풍 시작해봅니다. 삼성전자가 기존 연구 인력들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투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로봇 관련주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로봇은 삼성의 미래 핵심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 얘기를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양승윤 연구원 모시고 얘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연구원님 나오신다는 얘기 듣고 최근에 레포트들을 좀 읽어봤는데 네. 아, 공부 많이 됐어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예. 로봇 분야가 뭐 대표적인 성장주잖아요. 그죠? 네. 앞으로 미래 뭐 동력이 될 수 있는 분야인데 작년부터 시장에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 레포트 매주 내시는 게 제목이 안녕하세요 로봇 위클리예요. 아, 이 제목인데 뭐 오늘 다시 나온 날이죠? 주간 레포트. 네, 오늘도 미리 그 내용 좀 공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 매주 이제 로봇 위클리 자료를 이제 작성을 하고 있는데 뭐 한 주간의 뭐 주가 변동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주요 이슈들 그리고 또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드리고 있고 일단 이제 지난주 주요 이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최근 또 이제 상장 신규 로봇 기업의 IPO 움직임이 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뭐 이미 4월 초 그리고 3월 말에도 이제 신규 상장 기업들의 상장 예심 청구에 대한 부분들 좀 짚어드리긴 했었는데 지금 이제 증권신고서 제출을 하고 수요 예측에 또 돌입하는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뭐 하이젠 R&M이라고 하는 기업이나 아니면은 뭐 PLS 미케닉스라고 하는 이제 웨어러블 로봇을 하는 이제 그런 두 개의 회사가 또 이제 증권신고서 제출하고 상장 절차 이제 돌입하고 있어서 또 약간 이런 공모 관련해서 조금 이제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주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저희가 사실 뭐 지난주뿐만 아니라 연초부터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코스닥 기업들이 많으니까 이제 코스닥 지표랑 비교를 해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연초 대비 코스닥 지표는 크게 뭐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렇죠.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인데 로봇 관련 기업들의 이제 시가총액 변화를 좀 보게 되면 거의 올해 연초 대비로는 한 20% 이상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아직까지는 그 조정 구간을 조금 이제 탈피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표적인 10대 시총 상위 로봇 관련주들의 그 움직임들 시총 변화를 보면 뭔가 시사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뭐 흔히 이제 로봇 쪽에서 주요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SPG 뭐 등등 이제 여러 다양한 좀 기업들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저희가 흔히 대표 기업들이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작년에 많이 올랐었습니다. 작년에 뭐 100%도 오르고 200%도 오르고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었고 그랬던 만큼 올해는 조금 이제 대표 기업들의 그런 주가 흐름 자체가 조금 이제 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작년 같은 경우 는 이제 뭐 흔히 로봇 쪽에서 주목받는 카테고리들이 있었습니다. 뭐 협동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물류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로봇 부품 분야 이렇게 크게 요 세 개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의 이제 주가들이 조금 이제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이 이제 나왔었었는데 올해는 약간 이렇게 좀 하나의 흐름이 나타나기보다는 이제 개별 종목들의 개별 이슈에 따라서 좀 주가가 이제 왔다 갔다 좀 변동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이제 연초 대비 수익률로 그래도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은 뭐 이제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은 RS 오토메이션 요 한 두 개의 기업 정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유일 로보틱스는 뭐 최근에도 이제 기사화가 많이 됐었었지만은 이제 SK 온 관련해서 일부 이제 투자를 좀 유치를 이제 받는 걸로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장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RS 오토메이션은 올해 연초에 이제 뭐 엔비디아가 로봇 AI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기대감들을 좀 키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관련 주로 당시 조금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요 두 개 기업이 계속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이제 플러스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기타 종목들은 작년에 좀 많이 올랐었던 영향으로 인해서 조정 국면들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테마, 그러니까 업종 테마로 쭉 작년에 올랐다고 비유를 하면 이제 지금부터는 개별 종 개별 재료들 이런 것들을 좀 타겟으로 좀 봐야지 뭐 그런 말씀인데. 네. 올해 그러면 올해 들어서는 최근 들어서 이제 로봇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재료들이나 뉴스들이 좀 눈에 띈 게 있나요? 사실 이제 재료 같은 경우는 작년에 너무 강력했었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뭐 투자를 한다더라. 그치. 아니면 정말 큰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대형 IPO가 있다더라. 아니면 로봇 정책들이 나온다더라. 사실 어떻게 보면 작년에 좀 많이 봤었던 이제 재료들이 올해도 조금 이제 재현되는 형태들이어서 작년만큼의 기대감을 조금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저희가 이제 기대감들 중심으로 올랐었다면은 이제는 이 기대감들을 뭐 실적이라든지 실제 성장으로서 증명을 해야 되는 이제 시기에 조금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탑라인 성장이라고 하죠. 이제 매출액에서 이제 작년 대비 조금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기업들, 실적 성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연구개발을 통해서 뭐 다양한 이제 신규 로봇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공개하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력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기업들에 조금 이제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좀 보면은 이 로봇 시장이 진짜 뭐 그동안도 쭉 이슈가 되었지만 직접 불어붙인 거는 3년 전이죠. 2021년에 이제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진출을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불이 붙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이름이 이제 네, 옵티머스가 맞습니다. 나왔고 지금 이제 작년에 나온 게 아폴로. 작년 옵티머스 2세대가 공개가 2세대가 됐습니다. 공개된 거죠. 예. 휴머노이드 로봇이 말 그대로 이제 인간 모습을 한그 로봇이란 말이에요. 모든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 프로젝트 테슬라봇 이거에 대한 업계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사실 뭐 2021년 그 프로젝트가 시작됐을 당시만 해도 많은 분들이 좀 비웃기도 예, 하셨었고, 맞아요. 이 과연 테슬라가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이 로봇계에서도 최고봉에 있는 유형의 로봇을 과연 할수 있을까 굉장히 좀 반신반의하는 모습들도 많았었었는데, 뭐 최근에는 이제 그 평가들이 많이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작년 12월 달에 공개됐었던 이제 2세대 로봇 같은 경우는 그 신체적인, 그러니까 로봇의 하드웨어적인 움직임 자체도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인간의 모습들 많이 닮아가는 부분들을 좀 보여줬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테슬라가 이 휴머노이드 사업에 뛰어들면서 시장에 좀 많은 이제 좀 이제 그런 이벤트들을 많은 이제 기대감들 불어넣었던 게 그래요. 결국은 하드웨어만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로봇의 지능적인 부분들 AI까지 같이 결합을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인지 판단 수행을 자율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서 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은 놀라움들을 좀 불러일으켰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뭐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계속해서 기술 발전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중국에서도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뭐 동영상 이런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볼수 있는데 네, 경쟁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0년대 로봇 태권브이를 시작으로 해서 이미 청사진이 나온 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농담이었고요. 이 우리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은 휴보 프로젝트.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잖아요. 네. 카이스트의 연구실에서 개발해서 이게 이제 레인보우 네. 로보틱스라는 회사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네. 그렇게 개발이 되는 네.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여기 한 600억 원 가까이 투자를 했는데 네. 이 휴보의 프로젝트 특징을 좀 알려주세요. 사실 휴보의 그 프로젝트 자체는 이미 뭐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2000년대 초반 때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는 이제 카이스트의 휴보 랩이 이 휴머노이드를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추진됐었던 이제 프로젝트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물론 이 휴머노이드를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레인보우 쪽에서 이제 최근에 또 주력을 하고 있는 거는 양팔 로봇이라고 하는 로봇을 최근에 또 공개를 했었었거든요. 양팔 로봇. 네, RBY라고 하는 이제 로봇을 공개를 했었었는데, 이 양팔 로봇을 이제 공개를 했었던 가장 큰 배경이 이 요즘 이제 뭐 저희가 뭐 휴머노이드도 주목하고 로봇 AI도 주목하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휴머노이드보다도 더 중요한 게 로봇 AI예요. 왜냐면은 하드웨어 기술은 어느 정도 이제 완성되는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결국은 이 로봇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개발이 필요한데, 그렇죠. 로봇의 AI는 다른 뭐 챗GPT나 이런 언어 모델과 다르게 물리적인 데이터들을 학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그런 데이터, 물리적인 데이터 학습을 하는 이제 약간 매개체라고 하죠. 이제 그런 존재들이 필요한데, 그런 이제 물리적인 데이터 학습에 필요한, 그러니까 활용되는 이제 그런 로봇으로서 이번에 양팔 로봇을 이제 공개를 했었고, 어떻게 보면 연구용 플랫폼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운 라인업에다 추가를 하고, 이 휴머노이드 상반신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로봇 라인업을 추가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아마 활용을 해서 뭐 저희도 자체적으로 AI 개발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장기적으로는 이 삼성전자의 뭐 AI 기술이나 아니면 로봇 기술 이런 부분들과 또 시너지를 볼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로봇이라는 게 휴머노이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휴머노이드 쪽에 관심을 가지는 거는 인간과 유사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고 물리적인 뭐 어떤 기술이나 이 집약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일단 뭐 21년 말에 이 로봇 사업팀을 정식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서 뭐 출범을 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제 로봇 사업을 시작했는데,
24년 올해 이제 1월에 선보인 게 이제 볼리라고 소프트 공만한 그 로봇 반려 네. 로봇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 삼성전자 로봇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21년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 사업 TF가 로봇 사업팀으로 승격이 되었었고 그렇죠. 그리고 2022년에는 또 그 로봇 사업팀에서 좀 대규모 채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좀 주목을 했었던 거는 그동안 이제 로봇 쪽이 어떻게 보면은 다 이제 연구 개발 중심으로 좀 진행됐었던 거를 이제는 이제 사업화의 영역으로 좀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었고 뭐 당시에 뭐 마케팅 인력부터 해가지고 뭐 시장 조사 뭐 기획 어떻게 보면은 흔히 이제 로봇 사업 로봇 기업들에서 보지 못했었던 이런 채용들이 많이 나와서 아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당시 뭐 웨어러블 로봇이나 이제 이런 상용화할 수 있는 제품들을 시장에 공개하면서 이제는 이 로봇들을 이제 비즈니스화하겠다 이제 이런 의도로서 저희가 좀 많이 해석을 했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이제 움직임들이 조금 이제 바뀌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서두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로봇 사업팀을 해체를 하고 뭐 종합기술 연구원이나 아니면 이제 리서치 쪽으로 인력들을 다시 재편성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결국 지금 삼성 뭐 관련 보도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연구개발 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이제 집중해 가겠다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물론 이제 상용화 흐름들은 계속이 되긴 하겠지만 조금 더 이제 긴 흐름들을 보고 뭐 휴머노이드나 아니면 다른 이제 저희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처럼 조금 더 이제 기술 투자에 주력을 하는 모습들이 이제 관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로봇 사업이라면 LG전자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사실 소매 로봇이 만약에 상용화된다면 이게 가전 쪽에 집중하고 있는 LG전자가 관련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3월에는 미국 실리콘밸리 서비스 로봇 개발 기업인 베어 로보틱스에다가 한 800억 원 투자를 했는데 LG는 어느 방향으로 좀 가닥을 잡고 있어요? LG는 지금까지도 계속 꾸준히 앞으로도 그럴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이 시장에 먼저 들어가는 전략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뭐 기술 개발도 당연히 동시에 진행하지만 결국 또 로봇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흔히 해왔었던 다른 뭐 제조해가지고 물건들을 팔고 이런 가전 비즈니스랑은 또 많이 결이 다른 부분들이 그렇죠. 있어서 이 시장에 먼저 들어와서 이제 그런 노하우들을 계속 축적시켜가는 전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연초에 말씀해주신 대로 뭐 배어 로보틱스라고 네. 하는 회사에 투자를 했었었지만은 그 이후에도 이제 과거에 투자를 했었던 로보티즈라고 하는 상장 기업이 있는데 예. 그 회사와 뭐 여러 가지 협력도 강화를 하면서 뭐 이제 베어 로보틱스랑은 이제 서빙 로봇 중심 그리고 이 로보티즈랑은 실외 배송 로봇 쪽을 이제 타겟팅을 해서 계속해서 이 사업들을 이제 다각화하고 그 이제 기존에 추진했었던 것들을 강화하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송이라든가 뭐 이 서빙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금방 할 수도 있는 다른 거에 비해서 네. 그런 분야 같은데 거기서 빨리 진출을 하자. 네, 뭐 빨리 진출을 해서 상용화 시장 선점하자. 네. 그런 얘기죠. 현대자동차 그룹도 상당히 뭐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아예 인수해 버렸죠. 3년 전에 그죠? 네. 미국 기업이었는데. 네. 근데 생각해보면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차를 하면서 이미 로봇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축적이 돼 있을 것 같다. 물론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대자동차는 어느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하고 계시긴 합니다. 네. 원래 모빌리티 회사다 보니까 네. 이런 로봇들을 이제 자율주행 기술들을 접목시켜서 뭐 이제 실외 주행을 한다라든지 뭐 배송을 한다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당연히 이제 보고 계시긴 하지만 네. 결국 자율주행차도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인지 판단 수행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그냥 기계이다 보니까 뭐 굳이 이런 모빌리티에 좀 국한시키지는 않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같이 이제 이런 첨단 로봇 회사들을 인수를 해서 뭐 휴머노이드 라든지 기타 이제 로봇 분야에서 뭐 소위 핫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이제 계속 이 시장 트렌드를 좀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산업의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최근에 이제 로봇 사업 트렌드라고 하면 뭐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뭐 실제 실생활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모빌리티부터 시작해서 배송이라든 이런 쪽도 있고 AI를 뭐 하는 것도 휴머노이드 쪽도 있고 뭐 제 생각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의료 쪽도 이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의료 쪽은 굉장히 하이테크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이쪽은 어떻습니까? 뭐 의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저희의 건강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네. 이제 그런 로봇 유형들이어서 네.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뭐 오랜 시간 동안 미국의 인튜이티브 서지컬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제 수술 로봇 기업이 이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좀 기록을 해 왔었었는데 네. 뭐 이제 최근에 이제 관련된 특허들도 다 시장에 공개가 되었고 이러면서
뭐 중국이나 뭐 한국, 뭐 일본 아니면 다른 이제 미국 기업들 계속해서 이 시장에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는 이제 뭐 저희가 수술 로봇 쪽에다가만 이제 수술 로봇 쪽에서만 좀 포커스가 맞춰 있었다라고 그랬죠. 하면은 이제는 이제 재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행 보조라든지 조금 더 저희를 이제 서포트하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유형의 로봇까지 조금 확산이 되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수술 로봇 뭐 완전히 저희가 생각하는 의료 로봇보다도 조금 이제 재활 또는 이제 그렇죠. 보행 보조 로봇, 웨어러블 로봇 인간을 쪽으로, 직접 네. 보조하고 간호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네. 이런 그렇죠? 그런 쪽으로 조금 관심이 앞으로도 커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굉장히 하이테크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또 보장이 네, 돼야 되고 그렇죠. 네. 안전도 중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뭐 흔히 웨어러블 로봇 하면은 되게 간단한 로봇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게 저희가 뭐 움직이는 뭐 저희가 움직이고자 하는 뭐 힘의 뭐 세기라든지 이런 것들 로봇이 다 감지를 해서 거기에 그렇지. 적절하게 힘을 보완을 해주거나 아니면 더 부하를 걸거나 해줘야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 인간이랑 굉장히 교감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로봇 유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게 뭐 이거는 좀 제가 부가 질문인데 이 지금 보면은 물량 공세로는 어느 산업이건 중국이 상당히 뭐 거의 돈을 뭐 때려박듯이 해서 막 크게 키우는데 로봇 사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요즘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이게 화면들을 뭐 동영상들이나 뉴스들을 보면 로봇 쪽은 뭐 또 중국이 물량 공세로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중국이 제가 이제 로봇 위클리를 이제 작성을 하고 있긴 한데 매주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주 하나씩 새로운 휴머노이드가 공개되었다. 네. 아니면 매주 하나씩 중국 정부나 아니면 지방 정부에서 뭐 로봇 관련 이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이제 지원책이 나온다, 정책이 나온다. 네. 굉장히 많은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그만큼 지금 로봇 산업에 진심이긴 합니다. 사실 한국보다도 더 진심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워낙 또 내수 시장도 크니까 양산도 가능하고 가격적인 뭐 경쟁력도 갖출 수 있는 거기에다가 기술 개발까지 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로봇 시장은 이제 미국과 이제 중국의 패권 다툼이 조금 이제 나타나는 모습들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반도체 시장이나 이런 거 같이 또 로봇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네. 양분의 시장으로 좀 나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중에서 이제 로봇 관련된 투자 전략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뭐 계속해서 이제 글로벌 경쟁들도 이제 경쟁이 심화가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제 주가 관점에서는 저희가 작년에도 많이 오르면서 올해는 이제 아까 이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조금 이제 실적 성장으로 이제 보여주거나 뭔가 이제 증명을 할 수 있는 이제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이 좀 가장 유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그 지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은 이제 로봇 쪽은 결국은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기반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가장 저는 이제 유의미한 지표로서 볼 수 있는 게 뭐 매출액 대비해서 이제 연구개발비를 얼마나 쓰고 있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로봇 기업이라고 하면서 뭐 이제 연구개발비 비중이 뭐 10% 이하다. 라고 하면은 사실 조금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을 바라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오히려 이제 10%에서 뭐 30% 이상까지 굉장히 지금 당장은 뭐 실적은 다 안 나오는 건 마찬가지니까 조금 이제 연구개발에 주력하면서 이제 미래 먹거리들을 계속해서 확보하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조금 접근하는 것이 이제 유효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관련된 기업으로서는 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뉴로메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뭐 매출액 대비해서 이제 연구개발 에 30% 뭐 40% 정도 투자를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장주들이기 때문에 정말 R&D가 없이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점에서는 정부나 이 정책들도 좀 지원을 많이 좀 해줘야 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 많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연풍 로봇 시장과 관련해서 양승 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